뭐야 이건? 잠깐만. 우리 리치 가족 플레이는 정말 쉴 틈이 없네요. 정말 지루할 틈을 안 주네. 지루할 틈을 안 줘. 우리 지금 청구서를 안 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 돈 안 모으면은 환수인이 막 와가지고 집에 있는 뭔가를 막 뺏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일단 집에 있는 것들 중에 가격이 나갈 만한 거를 좀 팔아볼까요? 우리 여기 2층에 제가 나중에 돈 없을 때 팔려고 컴퓨터를 냅뒀거든요. 이거 가격 얼마나 하지? 1760원? 일단 이걸 팔고 요런 잡지 같은 것도 팔까? 60원밖에 안 하네요. 그리고 침대도 일단은 지금 필요 없으니까 침대도 팔아주고 러그도 팔고 여기 사진들은 가방에 넣은 다음에 여기 책상에 있는 것들도 다 팔아줄게요. 일단 여기 있는 거는 지금 필요하진 않으니까 일단 여기 2층에 있는 짐들은 좀 치워놨는데 그래도 1,733원이 모였고 이거 프리랜서 상도 지금 3개나 있는데 일단 하나는 좀 기념으로 냅두고 두 개를 팔아주겠습니다. 아, 낼 수 있다. 청구서 내겠습니다, 앤디가. 진짜 집안 살림 다 팔아가지고 청구서 내는 삶. 살짝 슬프지만. 와, 우리 그러면 진짜 일주일에 만 시몰리온 정도씩 필요하단 얘기잖아. 아, 진짜 어떡하냐. 두 리치하우스로 이사 갈 수 없고. 우리 리치 가족 힘내자. 지금 가족들이 다 잠에 들었고 우리 안나는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돈을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심플런서 일도 좀 하고 영상도 찍고 이러면서 좀 빡세게 일을 해보려고요. 우리 앤디도 장사도 열심히 하고 제이미는 헬스장도 하고 뭔가 이게 직장을 나가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정말 셀프로 약간 제가 다 해줘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빡센 느낌. 안나가 지금 사업 계획서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저번에는 그냥 투자자한테 연락하기였나? 요거 투자를 받기 위해 벤처 투자자에게 연락하기를 했었었는데 이게 뭐죠? 라마의 소굴에 데뷔하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일단 너무 예뻐서 이거 좀 보고 진저랑 안나랑 놀고 있는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한번 데뷔를 어떻게 하는 건데 어디로 가는 건가 봐요. 아닌가? 뭐지? 지금 데뷔를 하고 있는 거야? 라마의 소굴에 데뷔하기가 떠 있는데 안나가 그냥 앉아 있거든요? 뭐야? 지금 데뷔 중이야? 뭐야? 어떻게 된 거죠? 아, 방금 오류였나 봐요. 다시 누르니까 지금 어디로 가거든요? 아니, 사업 계획서로 뭔가를 데뷔를 하는 건가 본데요? 뭐지? 궁금하다. 저 처음 해봐요, 이거 데뷔하는 거는. 이게 뭐야? 탁월한 결과입니다. 라마들이 안나의 홍보를 마음에 들어 했고 돈을 기부하려고 줄을 섰다는데요? 어디예요? 어디에 돈을 기부하려고 줄을 섰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또 우편물로 올려놔요? 일단 또 보면은 어떻게 되겠죠? 안나가 지금 데뷔를 하고 온 사이에 앤디랑 제이미는 자다가 아이고 앤디 아직도 화났구나. 지금 자다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우리 앤디가 바람피는 배우자 이거 무드레 때문에 너무 화가 난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앤디 이렇게 화난 표정 진짜 처음 보지 않으세요? 저 앤디 이 표정 처음 봐요. 진짜 화난 앤디 처음 봤어. 이 순둥한 앤디를 화나게 하다니 제이미야 넌 아주 나쁜 여자야. 우리 제이미 뭐해? 이 나쁜 여자는 아주 즐겁게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책감도 없는 제이미. 제이미는 근데 아마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장난기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난 제이미 믿어. 여긴 왜 이래요? 이거 내 생각에 앤디가 발로 찬 것 같은데 화나서? 그렇지 않아요? 화나면 이거 쓰레기통 발로 차잖아요. 제이미야 너가 가서 조용히 그냥 치우자. 너가 잘못한 거니까. 그런 활기차고 당당한 걸음걸이 하지 말라고. 좀 미안한 티를 내. 제이미가 잘못한 거니까 이렇게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유산소는 진저랑 산책 갈까? 가자 산책. 지금 갈라 했어.
조깅하자, 조깅. 우리 제이미는 운동하는 거를 좋아하니까 진저랑 같이 아침 조깅을 좀 해볼게요. 지금 아직 해가 다 뜨지 않아가지고 좀 어두워 보이긴 하는데 오늘 날씨는 맑음 상태입니다. 잠깐만, 여러분. 오늘 우리 리치 가족 이야기 끝나는 날인가? 또 설레발. 복권을 할 때마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리치 가족 이야기가 딱 정해진 언제 끝나겠다 이런 건 없긴 한데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가 이제 돈을 잘 벌고 잘 살아가면은 제가 대충 그때쯤 끝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리치 가족 이야기는 어쨌든 평범한 서민들이 이제 아기를 낳고 돈을 벌어가면서 계속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좋은 가구도 사고 이런 좀 자연스러운 가족 플레이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복권 같은 게 당첨이 되면은 이제 목표가 없어지기 때문에 플레이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죠? 지금 심즈를 10년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당첨이 돼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을 때 복권이 당첨되면 진짜 대박일 듯?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복권 당첨돼도 플레이 뭐 끝내긴 아쉬우니까 뭐 그냥 이사 정도 가고 나머진 기부하던지 하고 당첨 안 됐는데 혼자 시나리오 진짜 오지게 쓰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현실에서도 복권 살 때 이거 되면은 막 어디로 이사 가고 이런 얘기 저만 하나요? 근데 지금 우리 엘사랑 안나도 다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살 수 있겠다. 원래 어린이들은 못 사가지고 좀 아쉬웠었는데 어디서 사는 거지? 아, 저만 이거 바뀐 다음에 헷갈리나요? 우리 엘사도 복권을 사고 제이미는 산책을 하고 있구나. 제이미는 조깅 중이라서 이따 갔다 오면 사고요. 안나도 일어나면 사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이 드는 게 당첨 저희가 안 되더라도 왠지 우리 구독자님들 심들 중에 될 것 같아. 지금 제가 아무리 가족들을 심어놓고 다 랜덤 심을 지워줬다고 하더라도 랜덤 심들 아주 꾸역꾸역 생성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마 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심들이 그때 한 250명이었나? 250명 정도고 제가 계속 지우는데도 생겨가지고 지금 한 2, 30명 정도 랜덤 심이 있는데 설마 그 2, 30명 중에 당첨이 되려나? 우리 안 되면 구독자님들 심들 중에라도 되면 좋겠다. 제가 알람 뜨면은 꼭 보여드릴게요. 아, 맞아. 엘사 학기 하는 도중에 한번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캠퍼스를 한번 동행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시험을 보는 날이라서 두 개가 있거든요? 문화 이정표 및 운동이랑 리더십의 정치 둘 다 시험을 보는 날이라서 엘사랑 같이 캠퍼스를 한번 오랜만에 놀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오랜만에 브라이트 체스터에 왔습니다. 진짜 여기는 언제 봐도 부지가 정말 예쁘네요. 근데 저 동상은 왜 저래? 또 대학생들이 장난쳐놨나 보다. 우리 아직 수업까지 시간 좀 남았거든요? 2시간 남았으니까 우리 이거 청소할까? 우리 앤디도 여기서 청소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스프레이로 뿌린다고 저 털실 옷이 벗겨지는구나. 그리고 우리 이거 하자. 곡물 받치기. 장미? 그때도 앤디가 장미 받치지 않았나? 이거 장미 줄까? 이거 제이미가 줬던 장미인데 절대 재활용하는 건 아니고 우리 장미를 받쳐서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자고.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비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야, 잠깐만. 이한이 뭐 하세요? 이한 삼촌. 여기서 뭐 하시죠? 우연히 만났으니까 약혼 발표 한번 하고. 근데 되게 비통함 상태네. 삼촌, 졸업한 지 한참 됐는데 왜 여기서 돌아다니세요? 삼촌, 근데요, 제가 곧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만 가볼게요. 삼촌도 가세요. 나중에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안녕. 기분 푸세요, 삼촌. 뭐야, 잠깐만.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가 몰랐는데 시험 시작했잖아. 엘사야, 빨리. 아, 이거 그냥 엘사 자동으로 가게 할걸. 괜히 캠퍼스 와가지고 제가 돌아다니다가 시험을 늦게 들어갔는데 엘사야, 뛰어가면 안 돼? 지금 핸드폰 할 시간 없어. 빨리. 늦게 간다고 막 시험 못 보고 이런 건 아니겠죠? 우리 엘사는 알아서 시험을 잘 볼 친구니까 저는 엘사를 믿습니다.
엘사는 쥐어짜낼 수 있는 지식을 모두 동원해 수행한 과제를 자신만만하게 제출했습니다. 이만한 노력이면 이 과목의 학기말 성적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엘사 표정이 밝은데요? 왠지 시험 엄청 잘 봤을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이번에 아마 F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 대학 플레이할 때 과제는 진짜 뭐 얘네가 하던 말던 그냥 냅두고 리포트 써주거나 발표 정도만 가끔 시켜줘서 저는 항상 E나 C나 D나 아니면 F 이런 식으로 받았었는데 엘사는 학구적인 심이어서 그런지 알아서 숙제도 굉장히 잘하고 제가 리포트랑 발표도 다 시켜줬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플레이했던 대학 생활 중에 제일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괜히 말했나? 이래놓고 안 받으면 민망한데? 근데 우리 그러면 오늘 오랜만에 우리 앤디랑 제이미랑 사랑이 싹 텄던 여기 가판대 가서 음식을 한번 먹을까? 지금 배고픈가? 배고프다. 잠깐만. 잠깐만요. 베일리님? 베일리님 어디 가세요? 음식 좀 팔아주세요. 아니 또 사먹으려고 그러니까 닫았어요. 아 못 사먹겠네. 지금 이제 30분 후에 마지막 시험이 시작이 되거든요. 리더십의 정치. 뭔가 엘사가 굉장히 잘할 것 같은 과목의 이름인걸? 지금 엘사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면 지금 시험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한 상태입니다. 아 엘사 같은 사람도 긴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긴장을 해. 아 하긴 맞아.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긴장이 되죠. 제가 잘 압니다. 공부를 안 하면 전혀 긴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엘사 들어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하는데 우리 엘사는 잘하고 나올까요? 지금 엘사가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엘사 야망을 보니까 초청 강연에 출석하기라는 게 있는데 여기 강의실을 선택을 하면은 여기 초청 강연에 출석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오후 5시에서 7시까지밖에 못 하나 봐요. 엘사 끝났다. 그래서 여기 근처에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요 초청 강연까지 한번 들어보고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직원분이 오셨는데 이분 그때 아이스크림 파시던 분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요? 다비스 제키라는 분이 지금 음식을 팔고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 스위트 브레드 사 먹어보겠습니다. 스위트 브레드 하나 주세요. 우리 저번에 보지 않았었나요? 모른 척? 와 여러분 기분이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제이미랑 앤디랑 여기 앉아서 밥 먹었었는데 우리 엘사가 다 커가지고 대학생이 돼서 여기 앉아서 빵을 먹고 있어. 아 진짜 시간 빠르다. 심즈 세계에서도 시간이 정말 빠른데 현실 세계에서도 진짜 시간이 빠르게 느껴져요. 저는 진짜 2022년이 벌써 끝나가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뭔가 겨울이 왔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아 또 얘기가 또 3000포로 빠지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5시가 다 됐거든요. 됐다. 5시 다 됐다. 초청 강연에 출석하기가 떴는데 이거 40시몰레온이나 하네? 아니야. 근데 뭐 40시몰레온 정도야. 이거 들으면 되겠다. 법 재판 분석. 요거를 40원을 내고 한번 수업을 들어볼게요. 아 근데 하이스쿨 팩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대학 팩도 리뉴얼 해주면 좋겠다. 그쵸? 대학 수업 듣는 게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레비톨로 들어가는 게 조금 아쉬워요. 와 미쳤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와 진짜 대박이다. 아 이게 엘사지. 아 나 진짜 엘사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엘사가 저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올 A+를 받았습니다. 우! 와 진짜 엘사 미쳤다. 여러분 근데 저는 솔직히 알고 있었습니다. 엘사 하는 걸 보면 A+를 받을 수밖에 없어. 진짜 엘사 아니면 누가 A+를 받냐고. 아 진짜 너무 기특하다 우리 엘사. 우리 엘사는 빠른 칼 졸업을 하기 위해서 바로 다음 학기도 사학점을 들을 거예요. 강의 4개를 역사 고급하기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겠습니다. 아 이게 두 번째 학기에도 이렇게 바로 장학금이 되는구나 자동으로. 아니 이거 진짜 무슨 전설 속에 나오는 인물 아닌가요? 올 A+를 받았는데
진짜 솔직히 60원이면 거의 전체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돈을 조금 내고 있는데, 아니 진짜 우리 엘사 너무 효녀인데? 엘사 내가 나을걸. 우리 엘사가 초청 강연을 듣는 동안 한번 살펴볼까요? 무슨 과목을 듣는지? 과학적 진보의 역사, 노잼, 발견과 왕조, 더 노잼, 헌법, 진짜 노잼, 권리의 확대, 개노잼. 진짜 이렇게 너무너무 재미없는 과목 4개를 듣게 됐는데 우리 엘사는 잘할 것 같습니다. 엘사가 이제 초청 강연을 다 듣고 나왔고요. 우리는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진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간대예요. 약간 해질녘에 에버그린 하버는 진짜 진짜 아름답습니다. 저렇게 산들이 다 빨간색으로 변해가지고 너무 예쁜데, 아 맞다, 우리 복권 사야 돼. 제이미도 복권을 구매를 하고, 우리 안나는 밥을 먹고 있나? 안나는 요거 밥 먹고 복권 사자. 제이미랑 안나 둘 다 복권을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앤디가, 아 체스 두고 있어서 그렇구나, 집에 왔는데 논리레벨 10을 달성을 했어요. 앤디는 화났을 때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기 위해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비난할 수 있대요. 아 앤디야 그거 어제 찍었어야지. 우리 제이미한테 논리적으로 따졌어야 됐는데. 와 진짜 앤디는 지금 손기술도 높고 요리 레벨도 높고 논리 레벨도 진짜 높고 정말 점점 더 천재가 돼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안나는 오랜만에 재택을 한번 해볼까요? 재택 과제는 뭐야? 행사장에서 교차 홍보 진행하기? 주거용이 아닌 부지로 가서 핸드폰의 비즈니스 앱을 사용해서 교차 홍보를 진행하세요. 주거용이 아닌 부지를 가라고? 우리 안나가 상태가 굉장히 좋군요. 가도 되겠네. 뭐 핸드폰으로 하는 거라고 하니까 일단 그러면 한번 주거부지가 아닌 곳을 가봐야겠다. 우리 여기 마을 가운데에 있는 카페를 한번 오랜만에 가볼까요? 아니 근데 너무 일찍 왔다. 새벽 5시에 여기 왔는데 지금 사람도 없을 것 같거든요? 많이 없네. 확실히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기분 좋게 모닝커피 한잔 할까? 완벽한 업무 전 에너지 음료를 시켜야겠다. 지금 일하기 전이니까. 우리 거 나왔다. 근데 여기 좀 더럽다. 청소를 좀 하셔야겠는데요? 너무 더러워요. 와,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해가 뜬 것 같아요. 이제 아침이다. 자, 안나야, 이제 한번 일해볼까, 그러면? 일 어떻게 하는 거지? 비즈니스를 누르라고 했는데? 여기 있다. 행사장에서 교차 홍보 진행하기.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구나. 아, 끝이야? 끝이구나. 지금 배도 살짝 고프니까 빵 하나 사 먹어볼까? 뭐야, 지금 직원 분이 휘트니 에블린, 에블린이라는 시민인데 그 사이에 청소하셨나 봐요. 제가 더럽다고 한 거 들으셨나요? 초코 크루아상 먹어볼까? 안나가 지금 어떤 남자분 앞에 와서 먹는데, 이분 우리 식당 오셨던 분이다. 안나랑 정훈 이분은 서로 모르는 사이긴 하죠. 뭐지? 안나가 여기 앉으니까 갑자기 저쪽에 가서 노트북을 하시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초코 크루아상을 순삭해버린 우리 안나. 날씨 좋으니까 너무 예쁘다. 당첨 결과가 나왔어요. 복권 당첨자는 INTP? 이분 MBT 과몰입러시다. 저도 MBTI를 좋아합니다. 본인이 INTP여서 INTP를 보내주신 걸까요? 아니면 이 심이 INTP라는 뜻인가요? 어쨌든 INTP, 이름이 그러면 TP네? 너무 귀엽게. 우리 TP심이 복권 당첨자가 됐어요. 이제 TP심 보면은 지나가다가 친해져야겠다. 역시나 복권이 당첨되는 건 저의 망상이었을 뿐. 그래서 우리 안나한테 슬픈 무드렛이 떴습니다. 당첨되지 않은 복권, 당첨 확률이 안나에게 유리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맞아요. 이번 복권 당첨 실패로 안나는 평소의 경제 수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 수준이 왜요? 우리 먹고 살만 하거든요. 비록 집에 있는 가구들을 다 팔긴 했지만 리치 가족 그래도 끝나지 않으니까 다행인 걸까요?